그럼 차트는 왜 훔쳐간 거야? 네가 우리 애들 차트 경찰에 넘기려고 했다면서 누굴 장님으로 알아? 야, 그 손 잡아. 그 손으로 우리 조직을 엿먹이려고 들어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티도 안 나잖아, 이수. 내가 제대로 망가뜨려 줄게. 야, 회장님이십니다. 예, 접니다. 예. 예. 예, 알겠습니다. 허 선생이 잡아오라는데? 무슨 사고 친 거야? 손에 대해서 구동만한테 보고했어? 회장님이 손에 대해서 알아?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군. 데려왔습니다. 앞으로 어쩔 생각이요? 테이프보다도 확실한 증거라도 잡았어요? 범인이라도 찾았나? 약점 많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허 선생 대신 수술해줄 의사 구했습니다. 저보다 실력이 나은 의사는 아닐 테죠. 그건 허 선생이 내 말 잘 들을 때 얘기고 이젠 좀 다른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소? 테이프라든가. 테이프 없앨 겁니까?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얘기라든가. 죽이겠다는 겁니까? 살려둘 수 없지. 다 저 때문입니다, 회장님.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애 하나가 쓸데없이 칼을 맞는 바람에 병원에 데려가려다 보는 눈들이 있어서 허 선생님을 불렀습니다. 선생, 그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일입니까? 환자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회장님이 의심하는 소녀, 지금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지금이라도 병원에 같이 가보지. 붙였나? 병원 가는 동안만이라도 좀 얌전하게 굽시다. 테이프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면. 어떻게 나왔습니까? 뭐 괜찮아 보이네요. 혈력증폭도 신경전달 경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수술 준비 제대로 하게. 얼마 남지 않았네 이제. 알겠습니다.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지 말라고. 왜 거짓말 한 겁니까?
최강국에게 뒤질진 적이 있습니다. 협박받았습니까? 도와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. 아무 문제 없다고 거짓말을 해주면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리게 되는 거라고. 레지던트 때도 병원에서 먹고 자고 다 했는데 뭐. 이 정도면 호텔이지 호텔. 이전에 주사부터 놔. 네.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?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? 고맙단 소리 한 번을 안 하네. 나중에 내 손 숨긴 거 구동만한테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봤어?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이유가 뭐야? 여자가 죽었어. 마누라.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마누라는 아니네. 그 새끼가 너무 쉽게 죽였어. 나도 그런 자식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은 좀 아니까. 범인은 잡아야 할 거 아니야. 진심이야? 손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니잖아. 수술 좀 미뤄보지 뭐. 얼마면 되겠어? 보름. 가능해? 반드시 수술 성공시켜. 테이프 손에 넣고 싶으면. 그리고 한 번만 더 경찰 끌어들여 딴짓거리 하면 그땐 정말 손목 잘릴 줄 알아. 그 범인을 잡았어? 지금 벌 받고 있어.